기운이 나는데 나는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고 저러고다가 큰 문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쿄 광동 가서 딴 사람들은 다 뭐 한일 뭐 합병 반대 뭐 파운동들은 많이 했을 때 나는 뭐 일단 집안에 밥은 굶기지 않았다 싶고 그래서 독일 광부로 가서 한 3년 있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올려니까 그때는 그 외국가에게 아주 힘들었어요. 나 당시에 그때 60년도 초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광부만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억울해갖고 조금 나도 그 뭐 유식한 사람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좀 앞장도 좀 서고 좀 이럴 사람이 되고 싶어갖고 그런데 어리석은 생각인데 불란서로 가갖고 귀국을 안 하고 불란서에서 이제 뭐 공부를 한다고 좀 돌아댕겼죠. 그 돈도 없이 뭐 그 썰고는 같은데 그 입학금이 굉장했어요. 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외국인 그 어학학교라는 게 저 파리 대학 안에 그 아리앙스 프랑스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외국인 저 불어 가르치는데 거기를 이제 댕기면서 이제 기초 불어를 조금 공부를 했죠. 그게 어떻게 젊은 과정이 돼갖고 배추가 파리 대학을 나왔는데 뭐 박사 과정을 마쳤다 뭐 이러고 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게 왜 시작이 됐냐면 이 어학 공부라는 게 어학 친구들보다도 더 공부가 잘 되는 게 전문 서적을 보는 게 잘 돼요. 소설 같은 건 형용사가 많고 그래서 어학 공부가 어려운데 전문 책은 그 아주 공식적인 저 문장이거든. 그 용어만 전문 용어지. 그래서 동물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어. 책방에 있는 그래서 그걸 조그만 걸 이렇게 주머니에 일만한 조그만 책이 있어서 그걸 사서 이제 봤는데 그걸 이제 봐서 보니까 밝은 줄 치고 뭐 사전 책고 뭐 책이 너덜미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귀국했을 때 그게 이제 집에 있었어. 근데 우리 집이 프로 교수라고 그러는 놈이 놀라웠다가 야 너가 이 책을 보냐 그러면서 내가 명 여자 학교 그 어디야 명지대 뭐 어디 대학교 프로 교수인데 이게 그 모집더라고 그 이런 육신 얼굴들 그래 그런 것들이 대학교수는 많아요 그거 야 너 이거 있냐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놈이 나가서 소원을 핀 게 배추가 동물 사회학을 전공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는 동물 사회학을 박사학위 받았다. 이래. 그래서 내가 그 학벌, 그, 요새 그 어떤 여자 학벌 위주에서 복잡한 여자인데 약간은 이해를 해요. 옆에서 자꾸 그러면 그 얼결에 그리 되는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여자는 얼결에 땀이 그렇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는, 뭐, 별 할 일이 없죠. 뭐, 계속. 내가 그 노동판을 벗어나서 조금 고급 생활을 한 게 어떻게 그 열받은 사람이 날 잘못 봐가지고 자기 회사 사장을 날 시켰어요. 근데 그 홍성회에서 증회했는데 거기가 한 직원이 뭐 많지 않고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거기 사장을 했는데 대부분 남이 밑에 그 이제 바지 사장으로 하면 욕을 조금씩 하거든요. 왜. 그 다행히 하게 돼 있어 얘기를. 그리고 기회가 많아요 이게. 그 물주가 모르게 이제 해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나는 뭐 이명박이 그 가훈이 정직이라면서요. 나는 가훈은 아니지만 나도 좀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단돈 만 원도 안 오고 깨끗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주가 그걸 잘 봐가지고 그 회사가
그 물주가 갖고 있는 회사가 10개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큰 회사를 안 남기고 10개 중소기업을 남기냐 그러면 박정희 때 그 중소기업 육성 책이라는 게 있어서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준 게 있어요. 그 10개를 해가지고 이쪽 회사에서 이쪽을 보증을 쓰고 여기서 융자를 받아서 이쪽을 또 보증 쓰고 그래서 뺑뺑 돌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회사 하나를 갖고 10개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 회사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내서 또 하나 회사를 내고 그 회사를 갖고 담보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회사로 내가 승진돼 갔죠. 그래서 평생에 장자를 두 번 들어봤어요. 이제 홍성에 있을 때 서해화성 사장을 했고 중국에 있을 때도 이제 사장을 했는데 중국에는 가니까 직원이 한 2,000명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제2공장 맹길고 제3공장까지 맹길었으니까 저 거기마다 3,000명 넘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사장 노릇을 하다가 IMF 뭐 이런 관계로 뭐 이렇게 돼서 또 알거지가 돼서 이제 또 나왔고 그 후에는 계속 그 일을 했죠. 나는 뭐 그 군산에 가서 그 저 재련소에 가서 대맹기는데 거기 가서도 그 철공일도 하고 뭐 저기 안산인가 거기 저 대우 지금은 그치 대우지 대우 아파트인가 뭐 엄청난 단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뭐 그 기술을 쓰니까 조적 뭐 이런 거 조수로도 있고 뭐 길에서 난 구운만두 고 팔고 뭐 이렇게 거의 노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좋은 회사 가려고 몇 년씩 입사 공부하는 사람 보면 한심스러운 게 아무 데나 가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밤에 공부해갖고 기회가 되면 들어가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로 좋은 대학 저 회사만 가려고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난 항상 노동자 편이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택시 타면 승차 보는 택시가 있어. 아, 돈 불러 나서 아무데나 태주고 자꾸 돈을 벌어야 되지 승차 거부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내가 그 일하는 데서 처음에는 대수대로 자기 능력과 돈을 받았어요. 근데 도저히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그 우리 그 공장 그 반노동자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자기 하나도 비켜주질 않아요. 하나라도 더 맹기려고. 그래서 이게 안 돼갔다고 그래서 내가 한 개 맹길든지 열 개 맹길든지 일단 여기 죽은 온 사람을 월급부터 같이 해달라. 그래서 그 운동을 해서 그 운동에 동조한 그 사회복지사가 10명이나 모가지가 잘렸어요. 빨갱이식이 아니냐 너 이따 비교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물론 다 나보다는 나이가 아래 사람이고 뭐 70대 사람도 있고 60대 사람도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뭘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치매가 걸려서 뭐 이력하려고 적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월급을 못 받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 노동자하고 다르고 또 우리 노인네들을 일반 시장 원리에 맡겨갖고 능력대로 돈을 받고 경쟁을 시키면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출근한 사람은 무조건 월급을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통과돼서 금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그 높은 분이 다 뭐 그 저 뭐 뭐 신자유주의인지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지금 저 2차 대전 끝나고 잠깐 유행했던 그걸 이제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
저 이 씨도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전부 저 민간인한테 돌리고 이 사람도 또 이 사람이 공백했어요 그 몸뚱이가 그래갖고 그 전부 지금도 다 없앤대잖아요 농 일자리도 다 없애고 일반 시장에다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년에는 아마 나도 실업자가 돼갔죠 근데 그렇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소개인데 행선수 설고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고 있는데 여기